쉼표하고 프런트로 그 발음하는 거. 어, 제곱도 여기 쉼표가 있고 여기 플랜 S가 있잖아요. 이거 명사 아니에요? 이게 이제 동사냐, 명사냐를, 동사예요? 확대하려는 계획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앞에 3인칭 주어가 있어서 계획한다일 수도 있고, 내용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 맛있게 끝났고요. 자, 이 회사, 국내의 가장 큰, 이 회사는 이시니까, 플랜스네요. 동사 맞네요. 오케이. 그럼 이 회사가 계획하네요. 확대하는 것을. 운영을 확대하는 것을. 제가 지적했고요. 근데 여기 쉼표가 있냐, 지금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럼 여기 쉼표가 왜 있나 생각해야 돼요. 자, 이걸 뭐라고 하냐, 삽입구라고 해요. 자, 삽입구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어가 있고, 명사가 있어요. 얘가 주어예요. 그리고 쉼표가 이렇게 오고, 쉼표가 이렇게 와요. 그리고 뒤에 이제 동사가 오는 거죠.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이에요.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제 삽입구가 연결어가 올 수도 있어요, 이게. however라든지, therefore, 이런 것들. 그런 거 나올 때는 연결될 때는 이 앞으로 돼요. 삽입구일 때 이거 설명이니까 그냥 넘어가도 되고. 늦었죠?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